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했던 점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. 이 원고의 완성도가 정말 만족할만한 수준인지,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정말 흡족해야 하겠는가를 하셨나요? 디자인도 사실은 또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. 부를 몇 부로 나눌까, 혹은 중요한 게 이제 책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저자나 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갖고 접근하기도 하지만 서점 가서 그냥 볼 때 생각할수록 아이들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팀을 나눠서 마케팅, 편집,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인터뷰 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온 거예요. 애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도서 부장이라 보니까 오게 되었어요. 출판사 뭐 캠프라든가 처음에 보면 돼요. 뭐 모든 게 새롭고요. 그냥 출판사에서 편집하는 일은 디자이너 하는 일인지 그냥 좀 배우니까 감회가 새롭고 오기 잘한 것 같고. 아이들이 일을 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사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출판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이해하고, 또 한편으로 그 책이 이제 어떻게 또 우리들한테 다가오는가 이런 것도 알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,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, 또 작은 출판사,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구나,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